이런 전공을 만약에 지원을 했었다면 계속 좋은 대학교는 지원을 못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본인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. 활동, 뭐 다양성, 개성 여러 가지 구체화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럼 조금 어린 학생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스펙을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해야만 미국 대학교를 갈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미국 대학교 명문대학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학부모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질문을 부모님께서 많이 하세요. 하나의 활동으로 그냥 꾸준하게 여러 개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웬만하면 다양한 활동을 다 하는 게 좋을까요?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학생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. 특목고에서 이제 MIT로 간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과학하고 수학은 정말 잘했구나.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거는 기본이에요. 당연히 그 부분에서 특출난 성적이나 특출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MIT를 이제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개성은 거기에 이제 반대 스펙트럼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차이에서 이 학생이 이제 차별화 준 건데 참고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태권도 4단이었습니다. 3단도 아니고 4단이었어요.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원서에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던 케이스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개성, 일반적으로는 큰 줄기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 개성. 또 다른 말로는 그게 이제 다방면.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길게요. 그 세 번째가 성과가 있는 이 세 번째에서 솔직히 많이 갈려요. 어렸을 때부터 뭐 1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이 학생을 과외했는데 그것도 뭐 패션 프로젝트 또는 열정이 있는 오랫동안 했던 활동을 쳐주나요?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. 하나가 이제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과 있게 첫 두 개는 맞아요. 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차별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었나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가 현실은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뭐 병원이나 양로원 가서 하는 봉사 그리고 뭐 학생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뭐 영어 공부 이렇게 과외하는 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뛰어난 활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정작 미국 대학 입시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한테 이런 이제 조직이나 학생 어떤 그룹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변화를 개척했다 이런 부분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도표를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이 학생이 플로리다 퍼블릭스쿨 학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학교 안에서 했던 그런 활동 때문에 이제 성적보다는 좀 더 한 단계, 두 단계 높은 대학교에 이제 갔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로서 하나의 줄기가 보이시죠? 자, 어떤 게 보일까요? 처음에 National Honor Society 그리고 두 번째가 Science National Honor Society하고 여러 가지 조직 활동 했었고요 세 번째부터 보니까 이제 라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활동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회들이 전부 다 History 지역상 라틴 리전 세컨드 플레이스 라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을 많이 타왔어요 참고로 이 학생은 라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학교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활동 만들었기 때문에 정작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교 들어갔을 때 라틴에 대한 이제 공부나 거기에 대한 전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이제 패션 프로젝트를 하면 한국적인 사고 방식이죠.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려면 학부모님들이 첫 번째 이제 고민하시는 게 내 아들, 내 딸이 어떤 전공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설정해 둬요. 우선 이때부터가 실수예요. 이게 어울리는 활동만 하도록. 제가 봤을 때 그건 조금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너가 가고 싶어하는 전공에 맞게 전공의 연관성대로 순서를 매겨라. 예를 들면 너가 뭐 약대 가고 싶으면 약대에 관련된 활동을 1, 2, 3, 4 순서로 써라 하고 카운슬러가 학생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. 근데 그게 항상 좋지 않은 이유가 물론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항상 학생들이 한 전공으로 모든 대학교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.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과거 사례에 가고 유튜브 촬영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금 강한 어토리로 말씀드렸지만 활동에 대한 개성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은 전공에 대한 개성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 사례예요. 이 학생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비즈니스나 뭐 경제 이런 전공을 만약에 지원을 했었다면 그게 썩 좋은 대학 지원을 못했을 것 같아요. 다행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라틴이라는 하나의 글을 줄기를 활용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라틴 언어 좀 더 깊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인류학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좀 특이한 전공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입시 성공을 했다는 사례로서 제가 이 케이스를 지정하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. 첫 번째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과 있는